안녕하세요. 아재예요. 이번에는 데코타일 관련 영상을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바닥은 카페타일 깔아놓은 거예요. 47에 47cm의 정사각형 모양입니다. 이제 본드를 바닥에 칠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모양이 오각형이네요. 셀프 하시다 보면 걸릴 수 있는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. 이건 제 생각인데, 먼저 직사각형 길이를, 요 길이를 따고,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해볼게요. 어떻게 되나. 일단은 요 길이만 잘라야 되니까, 여기다 대서. 이 사이에 들어갈 놈을 만들었어요. 그렇죠? 이제 요 길이 여기서 이 대각만 따면 될것 같아요. 그렇죠? 이렇게. 그래서 이 부분은 없어집니다.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 부분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를 때, 이 길이는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. 이 길이는. 여기 들어갈 사이즈는. 근데 이 부분만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면 되는데,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를 재고, 또 여기서부터 요 거리를 재서 이렇게 잘라도 되긴 돼요. 근데 보통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, 잠깐 보여드릴게요. 이 부분이잖아요. 이 부분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랬을 때,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 걸 써요. 스티치를. 한번 잠깐 펴보도록 할게요. 이런 거 사용하실 때는 충분히 환기시키는 게 좋겠죠. 너무 세게 말고, 약하게 해서, 휘어지는 부분 있잖아요. 휘어진 부분을 살짝 누워준 다음에, 되면은 이게 고무니까 높겠죠. 자연스럽게. 살짝 되면 이렇게 높겠죠. 누르면은 이게 잘 녹아요. 누르면은 구부려갖고 이때 그냥 칼로 바로 반판 자르시듯이 커팅을 하면 됩니다.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려요. 이게 그리고 잘 휘고 불로 살짝 구웠을 때 이제 빠르겠죠. 속도도 빠르고. 그러니까 보통 현장에서는 이렇게 합니다. 또 새로운 모양이에요. 여기가 참 바닥이 그래요. 이렇게 사선진 바닥이라서 저쪽에서부터 수평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. 이런 바닥도 마찬가지예요. 바로 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으로 봐서 휘어져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잘 보이게. 이게 이렇게 마름모로 들어가면 이 부분이 휘어야 되겠죠. 그냥 되기 전에 불로, 약한 불로 충분히 구워줍니다. 잘 섞일 수 있도록. 잘안 뜯었다 싶으면 바로 자르지 마시고 낸 상태에서 한번더 보여줍니다. 바로 자르면은 잘못 자를 수도 있으니까 칼 등으로 한번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. 다 들어갔다 싶으면 그때 커팅을 하시면 됩니다. 어떻습니까? 이런 식으로
하는 겁니다. 아, 뜨거워. 이런 식으로. 간편하죠?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 정도 아재가 보여드렸습니다.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. 삼각형을 힘들게 일일이 막 재갖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잘라놓고 현장에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. 왜냐면 뭐 자를 재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. 대충만 맞춰놓고 이 상태에서 한번 씻고 원래 뒷부분을 해주는 게 좋아요. 앞부분은 데프 타일 모양이 변형될 수 있으니까 길을 원래 눌러붙고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. 노곤노곤 해졌어요.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다 정도 보여드리는 겁니다. 아재가 좀 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붙여나가면 크게 뭐 어렵지 않게 이런 부분은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. 네, 여기 이번에는 이 니은자 부분 까는 방법 맞습니다. 이게 지금 원장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. 엎어서 보시기 좋게 하면 원장을 까실 때 이렇게 받치세요. 원장 부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하나를 벽에다가 밀고 여기 보시면 여기 벽 부분까지만 이렇게 먼저 자릅니다. 이만큼만 칼로 한번 그어놔요. 칼로 그어놓은 다음에 이제 자리를 또 옮겨갖고 그대로 이 앞에 원장에다가 겹쳐서 그대로 올려놔요. 보시면 그대로 올려놓고 얘를 또 이렇게 대요. 대고 이만큼이 잘려나가야 되죠. 보시면 보기 좋게 이 부분이죠. 이렇게 할게요. 잘 보이시죠? 이 부분에서 이만큼까지를 또 칼로 그어놓습니다. 어느 정도 이렇게 눈짐작으로만 하셔도 돼요. 이 부분을 꺾어요. 이 부분도 꺾고. 꺾으면 칼 지나간 자리가 보이죠?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꺾어놓고 이거를 칼을 놓고 잘라줍니다. 이쪽도 칼을 그린 부분 있죠? 여기도 마저 잘라줍니다.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요. 가까이서 보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 까는 겁니다. 또 다른 모양 잠시 후 또 알려드릴게요. 이런 부분은 평범한 데니까 이런 부분 말고 저기 보시면 이제 사선 된 데가 있어요. 거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. 헷갈리시고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됐을 때 내가 휘고 싶은 부분은 겹면을 하지 마시고 측면, 뒷면
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되고 있습니다. 이게 휘어져요. 난청난 차가죠, 이제. 딱 대시고, 일단 누르신다 상태에서 팔 뒤로 한번 쓱 지나가고, 바로 누르면서 커팅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.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 편해요. 근데 좀 불을 쓰실 때는 항상 소화기를 옆에 비치하시고, 저희는 상시 소화기가 준비되어 있어요. 저기 소화기 보이시죠? 예. 우리 현장에서 항상 불을 쓰면 소화기를 옆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제가 뭐 마감 영상 보여드리는 것보다 여기까지 할게요. 더 좋은 소재 나오면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재였어요.